생장미 컬러 다섯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무난하고 얼굴에 혈색을 살려주는 컬러여서 정말 예쁜 컬러들이에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에스쁘아 시폰 매트 립스틱의 걸 컬러인데요. 웜한 핑크 레드인데 형광기가 있어서 얼굴에 혈색을 살려줘요. 얇게 발리는 크레파스 같은 제형이라 입술 혈색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발색되고 묻어남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폰 매트는 부드러운 제형이라 블러셔로 사용해도 예뻐요. 저는 이 시폰 매트 라인 3가지나 소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그 다음은 에뛰드하우스의 무드 매트 립스틱 로스티드 브루 컬러인데요. 부드럽게 발리는 각질 부각 없는 제형에 장미 컬러의 브라운을 살짝 섞은 듯한 컬러라 쨍한 색상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바르기 좋은 색상인데요. 차분한 듯 혈색을 살려주는 컬러고 은은하게 나는 커피향도 좋았어요. 그리고 푸른기 도는 쿨톤 레드 컬러의 네이밍의 치키 컬러인데요. 저는 미니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가벼운 발림성에 입술 주름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제형이라 그라데이션도 쉽게 할 수 있고 풀립도 정말 쉽게 완성되더라고요. 웜톤인 제가 발라도 무난한 레드 컬러였어요. 쿨톤이신 분들은 이 컬러 더 잘 어울리실 거예요. 제 영상에 정말 자주 나오는 레어카인드의 오버스머지 틴트 로즈 어썸 컬러는 차분한 듯 쨍한 오묘한 장미 컬러인데요. 저는 이 제품으로 레어카인드에 빠져버렸을 정도로 정말 예쁜 컬러예요. 이 제품 역시 부드럽게 발려서 그라데이션이 쉽고 어플리케이터가 사용하기 편해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흔치 않은 장미 컬러 찾으신다면 로즈 어썸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롬앤 글래스팅 워터 틴트 핑크 벨리 컬러인데요. 맑은 코랄 핑크 컬러가 촉촉한 제형과 만나 오묘한 느낌이 나고 입술이 좀 더 도톰해 보이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톤 상관없이 바를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되고요. 버블껌이라는 장미가 생각나는 컬러였어요. 네, 이렇게 생장미 컬러 다섯 가지를 리뷰해봤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